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시대가 되었다고 절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지만 부모 세대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주는 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부양을 자식들에게 기대하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더 옅어지기도 했지만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근근히 버텨가는 상황에서 부모 부양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마음도 없지만 설사 마음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셀프 부양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생활에 쫓기느라 노후를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으로 아이들 교육비에 과다 지출하며 살다 보니 은퇴가 성큼 곁에 다가왔는데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1세대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연금포럼 대표가 2주 전에 출간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창희 대표를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미래에셋 부회장 겸 은퇴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활발한 강의와 연구활동을 통해 젊은이에서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방송국, 강단, 연구실을 바삐 오가며 사시는데 평생 현역으로 살라는 자신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잘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노후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중 첫 번째, 장수 리스크.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하는 장수 리스크가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겠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20, 30년 일해서 모은 자산으로 50여 년을 살아가야 하는 기나긴 항로에서 장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금융자산은 바닥나고 생활 수준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장수 리스크로 인한 절박한 현실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24.7명이 자살을 해서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꾸준히 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만 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인원은 50대가 33.4명, 60대가 32.9명, 조금 낮아졌죠? 70대에서 다시 점프합니다. 48.9명, 80대 이상 69.8명으로 60대만 조금 줄었다가 70대, 80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중 두 번째, 건강 리스크.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평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걸까요? 미국과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퇴자의 30에서 40%가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줄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지표 체계에 의하면 2019년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80.3세, 여자가 86.3세이고 건강수명은 남자가 71.3세, 여자가 74.7세로 남자는 약 9년, 여자는 약 11.6년을 생을 마치기 전 질병이나 병마와 씨름하며 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어서부터 규칙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음주, 흡연 등 해로운 습관을 지려 건강을 잘 유지한다 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질환을 모두 피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65세 이후에 몰아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찾으면 늦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중 세 번째, 자녀 리스크.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서 고령화 과정을 겪은 일본에서 유래한 신조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란 자녀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모아놓은 돈도 자녀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부터는 부모들과 달리 자녀를 두 명만 낳는 것이 일반화된 가족 형태였습니다. 자녀 수는 적은 대신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경쟁심도 강해 양육비와 교육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하느라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만 마치면 직장 잡아 독립하고 그래서 한숨 놓을 줄 알았는데 은퇴 이후에도 자녀들과 동거하게 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거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초혼 연령인데 자녀들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자식들과의 동거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활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엄청난 목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신혼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출발하기를 원하니 부모의 등골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결혼시키면 부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잘 살까요? 이미 제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중 네 번째, 자산 구조 리스크. 결혼을 하고 거의 모든 부부의 꿈은 집 한 채 갖는 것이고 그런 후의 꿈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이라고는 대출 끼어 있는 집 한 채로 크게 쏠려 있어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때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을 연구한 강창희 대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정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평균 79% 대 21%였고 60대 이상 가정의 비율은 81% 대 19%로 편중이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30대 70, 일본은 38대 62였습니다. 한국과는 역전된 상황이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정의 자산 구조는 자산 관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리스크에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그 중에 마지막 투자 리스크. 바야흐로 저축의 시대는 저물고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시대가 하늘 높게 떠올랐습니다.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전처럼 알뜰살뜰 아껴서 적금 부어 부를 이룰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졌고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두는 일은 금융 문맹이나 하는 미련한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수익성 좋은 투자처를 찾느라 분주하죠.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리스크를 단순히 위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불확실성이라 말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리스크인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듯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것 또한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고수익을 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전빵으로 높은 고정금리에 원금 보장해주는 저축의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노후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강창희 대표께서 지면이나 강연을 통해 줄곧 일관되게 말씀해 하신 것들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이 다섯 가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식과 능력을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도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속에 답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제1장을 시작으로 제2장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제3장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 제4장 100세 시대 자산 관리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5장 저금리 시대의 금융자산 운용. 제6장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3층 연금.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금융문맹을 벗어나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한 교재로 적합한 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